아, 왜 이렇게 맨날 첫날 날씨가 꾸리꾸리 하느냐. 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구린 시모노세키에서 연쇄 집행선 인사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시모노세키를 떠나서 히로시마 갑니다. 히로시마에 그 친구 있다 애가 우연히 겹친 그 애랑 놀 겸 이제 히로시마 제대로 관광할 겸 겸사겸사 가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깻잎 한 장에 100원이 말이가. 야채값이 그래 올랐다는 거야. 사람들이 야채를 사 먹지 않고 있다. 배추값도 너무 올라가지고 한 포기에 거의 10,000원 가까이 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3주 전 뉴스긴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팔고 있을 것 같고,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중국산 배추를 들여온다라고 하시던데 슬프다 이가 뉴스가. 그러면 지금 내가 여행하고 있는 이 일본은 어떤가? 일본의 물가 갑자기 궁금해진 거야. 일본의 야채값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물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일본의 현재 물가, 실시간 물가. 우리나라는 이런데 지금 옆나라 일본의 물가,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계속 돈을 쓰면서 여행을 하고 있다 얘가. 그것도 중간중간에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아 숨차 씨. 야 여기 어디야? 야 시모를 시모키타자와의 유일한 쇼핑센터. 저게 없으면은 시모노세키에서의 쇼핑은 거의 하지 못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막 속 오아시스 같은 그런 녀석이라고 볼 수도 있다. 12시 반 기차거든요? 12시 반 기차를 타고 히로시마를 가는데, 야 이것도 진짜 미친 게 전철 하나를 타서 거의 4시간을 달려야 돼. 약간 준비를 단단히 해야 돼가지고 일단은 카페 가가지고 시간을 보내다가 전철 타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탈 게 탄요라인? 이 시간대 시간 확인하고 내려오니까 유메타운 마트가 보이는데, 마트 안에 들어와가지고 마트 물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궁금한 야채 코너로 가가지고 각종 야채 가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추부터 먼저. 배추 오! 일본은 배추를 통으로 팔기까지의 수요는 없는지 막 이렇게 팔더라고. 일단 2분의 1컷 한 거는 387엔, 4분의 1컷은 193엔. 이게 가격이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밑에 가격이 찐입니다. 그러니까 얘들 세금 뺀 가격이랑 세금 붙인 가격을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본 여행 처음 오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제이코미 한자 띄워드릴게요. 이게 있는 게 진짜 가격이고 이 한자가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큰 숫자 밑에 작은 숫자 있다 이거, 그게 찐 가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의 1컷이 387이니까 계산이 좀 이상해질 수도 있는데, 2분의 1컷을 곱하기 2를 하면은 774엔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배추 한 포기가 만 원인 걸로 따지면 지금 3,000원이 싸네요. 네, 배추는 확실히 일본이 쌉니다. 네, 싸요. 양파 3개 묶음에 322엔, 3,000원 정도? 네, 3,000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그 요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재료 있다 이거, 재료에 대한 그런 능지가 조금 떨어져. 비교를 제대로 못한다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내가 가격은 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한국이 싸요, 이거는 일본이 비싸요, 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할 것 같다는 점. 고구마 하나 통으로 파는 게 279엔. 겨울 되니까 슬슬 고구마가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야시가 있네요, 모야시. 잠깐만, 이거 하나에 52엔이라고? 되게 싼 것 같은데? 중국산 아이가? 15칼로리. 반찬 두세 번 해먹을 정도의 양인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버섯도 이렇게 팔고 있는데 에노키 이거 106엔, 300g에 106엔이고요 근데 여기 그 깻잎을 파는지 모르겠다. 어? 깻잎 너무 핫다. 뭔가 깻잎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10개 들어있는데 106엔. 1,000원인데 10장이 들어가니? 깻잎은 여기나 저기나 똘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야채 값이 전체적으로 비싸진 이유가 기후가 안 좋고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수확량이 적다 보니까 이제 폭등한 거다라고 이제 뉴스에서 나오던데, 글쎄 나 그거랑은 상관없이 깻잎 자체가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짜잔, 쌀이 있는데요. 살짝 좀 뚱뚱한 보이긴 하는데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쌀값이 폭등해가지고 완전 사재기하고 난리 났다 막 이런 뉴스를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뜨문뜨문 군 곳이 보이기는 하는데 코시히카리가 유명하니까 5kg짜리 기준으로 보면은 4,839엔. 생각보다 비싼데? 의외로 비싸. 이게 브랜드값 때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브랜드가 굳이 아니더라도 1,491엔. 야, 샤인머스켓. 야 미쳤다. 나가노현산 1,167엔. 생긴 건 그냥 보던데 왜 저렇게 비싸게 파는데.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샤인머스켓 뭔가 좀 지나치게
비싸게 파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다른 포도랑 무슨 차이점이 있길래 저렇게 파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큰맘 먹고 사야 돼. 고기 코너로 왔습니다. 가슴살이 407. 아이고 나 440엔. 아, 돼지고기로 왔습니다. 얘들은 약간 샤브샤브 되게 좀 얇게 썰어서 그 해삼겹살까지 팔고 있더라고요. 봐봐, 부타바라 우스키리. 우스키리가 얇게 썰었다는 그런 말이거든. 100g에 248엔. 그러니까 이거 한 팩에 501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돼지고기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일본에도 영향이 비빔밥, 잡채도 있고 돼지고기를 사는 사람들한테 이 소스들은 어때요? 하면서 지금 깔아놓으셨는데 이런 점에서 일본 사람들은 돼지고기 하면은 우리나라 음식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소스 하나가 또 355엔, 네, 355엔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다양한 맛으로 팔고 계십니다. 일본은 뭔가 카레 종류가 많아가지고 보는 재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시모노세키 콤비니에서 내 쿠지라라면 고래고기 카레를 본 적이 있거든. 이런 재료로 카레를 만든다고? 그런 느낌으로 나온 게 많아가지고 카레 코너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흥미롭더라고요. 가격은 100g에 160에 150에 일반 카레에 비해서 한 5-60엔? 500원, 600원 정도 좀 가격은 하지만 귀여워. 패키지도 엄청 귀여운 것 같지 않나? 카레의 진심이 일본의 마트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두 개가 엄청 잘 나가는데 냉동으로 해가지고 팔고 계시네요. 나 얼마 전에 이거 먹었는데 생긴 거는 모닝빵같이 생겼는데 안에 연유가 들어가 있거든요. 연유 맛이 미쳤어요. 엄청 달아. 치아가 녹아내릴 것 같은 수준으로 달거든요. 이게 500g에 284에 삿포로가 273. 외채는 근데 우리나라나 이 동네나 뭐 비슷비슷한 것 같긴 한데 기린이 262엔. 아 근데 내가 내 생각보다 아사히 안 먹는디. 그 키오스케 걔도 그렇고 아사히는 맛이 없대. 일본 맥주 하면은 아사히부터 먼저 떠올린다 얘가.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생각보다 그렇게 인기는 없는 것 같아. 미야에몽 아야 동생 남편도 기린을 마시더라고. 생각보다 아사히가 내수 수요가 거의 없어. 생각보다 없어. 봐봐. 참이슬 다양하게 팔고 계시는데요. 오리지널이 374에다 비싸네. 네. 캔으로 해가지고 또 팔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파나? 팔고 있을란가? 내가 못 본 것 뿐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이스티나 브라크 ください. 토르 사이즈で. 캔내 고려 ですか? はい. 그라스で 고려하시면 요시 ですか? はい. 가격이 480엔 です. 겁나 빨리 나오네. 일본은 스타벅스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기에 박하지가 않. 다른 일본 카페들 보면은 충전할 곳이 없어. 일본 전기값이 비싸가지고 할 수 없는 분위기. 상당한 밑에 있는 여기는 괜찮다. 그나마. 이거 탑니다. 이와쿠니행 12시 31분. 이 전철 타고 이와쿠니라는 곳에 갔다가 히로시마로 환승할 거거든요. 지금 이거 앞에 있는 거 타면 되는데 버스로 갈 수도 있고 전철로 갈 수도 있고 신칸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신칸센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르고 좋긴 한데 8,000원, 7만원 이거 타야지. 이거 타고 또 한 시간에 가야 되네. 와, 진짜 살려줘 진짜. 와, 살려달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네. 와, 와. 야호, 갑자기 미야지마로 왔습니다. 야, 학생들이 엄청 많네. 지금 저기 다 뭐 우글우글 있는 거 보이시죠? 수학여행 시즌인가 봐요. 히로시마에 오면은 여기는 꼭 가라고 추천받는 관광 스팟인데 유명해서 오기는 왔는데 아직까지 내 정보가 거의 없어가지고 정보는 가면서 찾아보기로 하고 미야지마로 들어가는 배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그거를 표를 사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왕복 500엔. 아니 IC카드도 되면 그냥 여기 터치하고 가도 됐었는데. 와, 많다 많다. 야, 애들 봐라. 다들 어디서 온 걸까? 도쿄에서 왔을란가? 히로시마. 아니 우리도 그렇다 얘가. 부산 애들은 서울 가고 서울 애들은 부산 오고 아니면 제주도 가고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잠깐 진짜 딱 하루 수학여행 도우미 알바한 적 있거든요. 그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 큰 애들 데리고 막 댕기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통솔은 되는데 그냥 뭔가 힘들어.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고요. 바깥에 보면서 가라고 좌석이 되게 특이하게 배치되어 있네요. 이렇게 바다 보면서 가라고 저렇게. 아까 육지에 있을 때는 살짝 더웠는데 바닷가 오니까 또 바람이 부네. 그러고 보면 이번 여행 인근 배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오지코랑 신문호새끼 그것도 그렇고 이아지바이 가는 것도 그렇고 재밌어. 지금 저쪽에서 출발해가지고 돌로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저기가 이제 그 미야지마섬 한 15분 걸리나? 엄청 빨리 달리면은 바람 때문에 막 눈을 뜰 수가 없다 얘가. 그 정도까진 아니야. 유람선 탄 것 같이 기분 좋게 달려주시네. 야, 그래도 날씨는 좋아서 다행이다. 살짝 구름이 있기는 한데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은 막 쏘쏘 약간 그런 느낌. 와, 야 내렸는데 벌써 우와 소리가 나오는데. 우와. 오, 야 뭐야, 사슴이다. 오? 와, 얘 아니 이래 바로 보인다고? 어머 세상에. 아니 지금 여기 역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얘 바로 사슴. 와. 야 근데 되게 귀엽게 생겼네. 야, 만져도 지금 아무 반응이 없어. 되게 익숙해져 있나 보다. 지금 저기도 한 마리 있는데 사슴이 있는 거는 내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신기해라. 앞에 이렇게 복작복작하이 볼 게 많아. 전통스럽게 이렇게 꾸며놓은 거. 되게 무념무상이시네. 널 만져봐도 되겠네. 오, 와, 진짜 아무 반응이 없네. 시카노코노코노코 코시탄탄. 시카노코노코노코 코시탄탄. 나 찍고 있어. 시카노코노코. 아, 귀여워. 야, 얘만 하루 종일 만지고 가야 되겠다, 야. 아, 나 진짜 동물에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인데. 아, 얘는 좀 귀엽네. 얌전해서 그런가? 점이 귀여워. So cute. Yeah. You want to take a picture with him? Yeah, it would be nice. Yeah, yeah, yeah. I can take a picture for you then. Okay. Say cheese. All right, one more. So cute, man. Eh? So much. Yeah, no worries. 귀엽다, 귀여워. 귀여운 건 둘째치고 내가 아까 산 탄다고 했다 얘가. 정상 가서 먹을 주전부리를 좀 사서 왠지 느낌상 여기가 아니면은 살 곳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게. 네, 쿄노스케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 정상 가면은 라면을 꼭 먹는다 얘가. 일본은 그런 게 없대. 그냥 뭐 적당히 아무 잡히는 주전부리 사가지고 그냥 먹는다는 거야. 일본에도 이제 그렇게 약간 국룰 간식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 사서 먹고 싶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뭐 그냥 대충 과자 좀 사가지고 정상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종류는 많지는 않네. 빵 여기 있고 도시락 있고 디저트 이렇게 있거든. 뭘 살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카이키 오네가이시마스. 아리가또자이마스. 안녕 시카. 일단 신사가 유명하니까 신사를 가자. 갔다가 산에 가서 얘를 먹고 나가면은 딱이지 않을까. 야이 진짜 일본에 있는 전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다 여기로 온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오오다에서 봉사활동할 때 그 보육원 애들 있다 이거. 애기들, 유치원 애기들 전부 다 이렇게 모자를 쓰고 댕기더라고요. 걔들은 노란색이었는데 얘들은 하얀색. 일본 학생들 특징? 특히나 소풍 올 때 이렇게 모자를 쓰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귀엽다. 그리고 여기가 서양인들이 많다 이가. 많은 이유를 알 것 같아. 일본 하면은 이런 풍경, 이런 이미지 막 이런 게 있다 이거. 그거를 그대로 때려박은 섬이다 보니까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 약간 서양인들의 판타지를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애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와, 지금 저 뒤에서 애들 사진 찍고 있다. 아니 나 그 아까 그 수학여행 알바했었다고 했다 이거. 사진사가 안 따라다니대. 선생님들이 이렇게 단체로 다 못 와가지고 자기 폰으로 찍더라고. 봐봐, 아직 저렇게 전문 사진사분들이 따라다녀. 신기하다. 이런 거 보니까 뭔가 시간여행 온 것 같지 않나. 이제 우리나라에선 저렇게 안 하더라고요. 저기 지금 안내해주는 언니야도 그렇고 여기 아직 아날로그 같아.
갑니다 갑니다. 300엔 300엔. 입구는 대충 이런 느낌? 빨간색 처마랑 이런 기둥들이 이렇게 쫙 이어져 있어요. 소원 비는 것도 있고 특별히 뭔가를 빌지는 않지만 빌어도 있다 얘가. 결국에는 그냥 본인 마음가짐 나름이기 때문에 너무 현실적이가. 아무튼 아 그러게, 지금 여기가 부분 부분 공사 중이라 가지고 원래는 안 이런데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전체적으로 그 공사 중이었어서 못 들어가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메인 스팟은 오픈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공사 중 곳이 있어가지고 보는데 불편할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원래는 이거 다 없었대요. 없는데 이제 보수 공사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야, 이래서 줄 선 거 봐라. 저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면은 쟤를 배경으로 찍을 수 있단 말이야, 단독샷을. 저는 과감하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진에 대한 미련이 없어. 왜인지 모르겠는데 하도 영상을 찍어서 그런가. 영상쟁이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사진에 딱히 미련이 없어. 뭐지 근데 출구 벌써? 잠깐만, 아니 뭔가 더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든 건가? 지금 이상한 오미쿠지 이런 거 있네? 이 300엔이나 내고 왔는데 잠만, 이거밖에 없는 거는 좀 슬프지 않나. 예뻐. 길이 진짜 이쁘네. 히로시마 오코노미야키. 아하, 그 카페도 있고, 야 배 타는 것도 있었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네. 섬 하나에. 이 섬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 규모가 작은데 할 게 많아. 지루하지가 않네. 계속 몇 번을 와도 이번에는 이걸 했으니까 다음에 저걸 하자, 그게 되니까 자꾸 사람들이 키오스크에도 계속 한 10번, 10대번 정도 왔다고 한 이유가 할 게 많으니까 올 수밖에 없네.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여기가 11월 말이 되면은 단풍이 엄청 이쁘다고 하거든요. 내가 오늘 여기 온다고 했을 때 11월 말에 갈 의향은 없냐고 내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왜? 하니까 11월 말이 여기가 단풍 절정이라 가지고 엄청 이뻐진대요. 지금 이렇게 다 푸릇푸릇한 게 뻘겋게 변해가지고 그 가을 그 색깔 있다 이거, 단풍 색깔 바뀐다는 거야. 엄청 예쁘게. 그때 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왔다. 코쿠라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정이 좀 그래.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정보를 드렸으니까 가급적이면 11월 말에 오셔가지고 이쁜 모습만 보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야 대박이다. 자꾸 따라다녀. 먹을 거 들고 있어서. 제 앞에 애기들 있다 얘가. 가방에 엄청 주렁주렁 엄청 많이 달고 댕기네. 귀엽다. 진짜 여고생들만 할 수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주렁주렁 달고 댕기는 거. 지금 이 나이는 사도 이쁜 쓰레기 사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안 사긴 하는데 저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감성과 그런 행동들이 되게 좀 귀엽게 보이네요. 갑자기 애들 가방 보고 든 생각. 주렁주렁 감성. すいません。 가방이 너무 귀여워서 동화 撮りたいんですけど大丈夫です? 가방だけ.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汚いのに。いやいやいや、すごいなんか可愛いなと思って。修学旅行ですよね。修学旅行です。何年生ですか? 2年です。あ、高校2年。 いや、可愛い。キャラクターの名前何ですか? マイメロ、多めです。え、これは? 何、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キティ?キティとクロミ。今流行ってるやつですか?これちょっと前に流行りましたよ。あ、去年流行ってたやつと、これも去年流行った一緒の種類のやつ。すごい、どこで買ったんですか?これマックのハッピーセットの。あ、マック、あ、マクドナルド。そうそうそうそう。わあ、可愛い。 今の時代の高校生ってこういうのにハマってますね。いや、そうですよね。なんかみんな見て人形がすごいいっぱいやってて珍しいな、可愛いなと思ってて。ちなみにどこから来たんですか?愛知県。愛知県、愛知県どこだっけ?名古屋。あ、名古屋。いや、結構来るんですか、ここに。数学旅行だったら定番で来るってこと。ああ、そういうことか。どこからいらっしゃったんですか?あ、韓国です。韓国?え、日本?え、韓国?韓国です。え、日本語上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うそうそう。自分で。うち日本人だと思ってました。あ、そうですか。え、いや、違うし。初めて、こうやってみんな数学旅行とか。 来るのが初めてみたいな、人生初の、これ、あ、そう、カバンが可愛いなと思ってちょっと声かけようかなと思って。すげ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楽しんで。来たいです。あ、来てください。来て。はい、いただき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楽しんでくださいね。企業は。
야, 말 걸길 잘했다. 예, 너무 귀엽다. 좀 긴장했었는데 잘 대답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네요. 갑작스럽지만 등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로프웨이를 타고 편하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완전 등산하듯이 올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 사람은 없습니다. 네. 코스가 또 여러 개가 있네. 나는 왠지 이쪽으로 올라가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일단 그늘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덥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거는 다행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는 그게 없네. 곰 주위 막 그런 거 없네. 곰 대신에 귀여운 사슴들이 있어서 그건 좋네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인식에는 산 이꼴 곰 약간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 산에 갔을 때 곰을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 이거 우리나라는. 근데 얘들은 근데 얘들은 어릴 때부터 곰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곰이랑 되게 가까워. 가깝고 친숙하고. 어디 가는데? 어디 가? 공기만 비추고 가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종을 필수로 챙기더라고. 이 등산 여러 번 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최근 알게 된 일본 등산 사정?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2.6km 이름만 어디다 얘기만 하지 말고 몇 킬로 남았는지 가르쳐줘야지. 내 발로 긴다 기어 씨. 그래도 내가 아직 음악을 들으면서 걷고 있다는 거는 아직 빡센 건 아니야. 걸으면 안 돼. 싹 같을 뿐이지. 아씨, 어떻게 올라가지? Excuse me, could you help me to come over? Thank you. Thank you. 이야, 미쳤다. 여기가 찐이네. 전망대가 따로 있는데요. 저 올라가서도 다시 또 보여줄게. 이 사람들, 내 장담하는데 반 이상은 로프웨이 타고 올라왔을걸. 힘든 기색이 하나도 안 보여. 와, 오, 저기다. 저기가 찐이다. 아, 야, 아래 쪽에 뭐가 뭔지 다 적혀 있네. 그러니까 겨울 되면 이쪽으로 해가 뜨고 진다는 건가? 잘은 모르겠지만 왠지 저긴 것 같은데. 히로시마 선착장에서 이 미야지마 섬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저 배. 야, 오, 무지개다. 오, 저기 무지개 보여. 오, 난이도는 그래. 한라산만큼은 아니야. 한라산과 승악산 사이 이러면 감이 올란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거의 3시고요. 보다가 로프웨이 타고 내려가서 밥 먹고 그래 하려고. 내려가요. 1100엔이? 1100엔? 개비싸. 야, 700엔 예상했다. 700엔. 저 아직 말문이 막혀가지고 그 로프웨이를 두 번 탔거든. 탔나? 아, 20분 탔나? 총? 아, 미쳤네. 아, 야, 내 만약에 왕복으로 끊었으면은 편도가 이런데. 야, 뒤져. 아, 일단 밥 먹으러 가야겠다. 정신. 아루키 오코노미야키. 오, 약간 길거리 음식 미니미 사이즈로 오코노미야키를 파시는 것 같은데. 아루키 오코노미야키. 하, 가장 최초의 1つ ください. 1つ. 하, 감사합니다. 600엔 ですね. 아, 하. 선생님, 현금 のみですか? 아, 선생님, 저도 현금 のみです. 내가 이럴 줄 알고 티켓을 카드로 냈었지. 감사합니다. 엄청. 야, 진짜 엄청 빨리 나오네. 미니미 사이즈. 맨입 베어 먹으면 끝나는. 겉에 튀김에 안에 국수. 안에 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계란. 계란 먹으니까 안에 이래 돼 있어. 맛있는데 먹기 힘들다. 뭔가 튀기 있는 소스가 있었으면 더 맛있었을 건데 살짝 닝닝함. 토핑을 다 같이 안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닝닝합니다. 예. 그리고 먹기가 힘들어. 그래도 맛있어. 야, 미쳤다. 그새 지금 다 닫았네. 아까 여기 처음 올 때까지만 해도 다 열었었는데. 야, 미쳤다. 완전 전멸이네. 아, 큰일 났다. 치즈 먹어보겠습니다. 야, 좀 개 치즈 와. 그래요. 치즈 야키야키. 일단 치즈 굴 시켰습니다. 냄새는 일단 합격. 야, 맛있다.
살짝 비리긴 한데요. 그 굴 특유의 그 비린 그 있다 이거. 전 그렇게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 원래 비싼 아이다 보니까 치즈 옵션 추가하면은 750엔이가 아무튼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알겠는데 아, 반알 375엔이니까 3,600원. 저거 고민되네. 아 고민할 바엔 다 사는 게 좋긴 한데요. 아. テイクアウトのみになってますのでね。あ、はい、わかりました。おちおち먹기는 하네요. 못 먹는 줄 알았더만. 이게 그 히로시마 오면은 모미지 만주라고 선물로 많이 사는 그 만주가 있는데. 감사합니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ちらですね。あ、暑いです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や、 방금 튀겨서 그런가 뜨끈뜨끈하네. 야 근데 나 좀 놀란 게 여기 스타벅스가 있더라. 되게 좀 뜬금없는 곳에 있는 걸 발견한 기분. 일단 먹어볼게요. 네. 초코. 야 튀김 옷이 얇다이. 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겉에 빵 있다 이거. 빵이 겁나 부드러워. 안에 안고도 엄청 달지가 않아. 적당히 달아 적당히. 맛있네. 야 이거를 왜 어, 미야지마에서만 파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미야지마에만 파는 건가? 아 모르겠네. 아 맛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 오면은 아게 만주는 꼭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야 미쳤다. 전멸이다 전멸. 네 아무튼 미야지마 딱히 별 생각 없었는데 정작 오니까 되게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살 것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관광지다 보니까 살짝 또 비싼 감이 없잖아 없잖아 있기는 한데 그거를 감안하고서라도 어머 세상에. 어 그래 그거를 감안하고서라도 그래 그거를 감안하고서라도 와야 한다. 그죠? 귀여워. 아무튼 내일은 그 쿄스케랑 하야토랑 우리 이제 셋이 같이 투어를 시켜주기로 했거든요. 서울에서 약간의 선행을 베풀었더만 어? 얘들이 이제 히로시마 오면은 오모테나시 대접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매우 매우 기대 중입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예쁘다.